하이 여러분들, 쿨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북한과의 거리가 단 10km밖에 되지 않은 이곳에 나왔는데요. 지금 여기 앞에 바로 앞에 있는 강에는 지금 어부님께서 벌써 통발을 던져놨다고 하시는데, 이 통발을 거두면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나옵니다. 이 북한과의 거리가 가까운 이 강에서는 어떤 생물들이 나올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기릿. 자, 여러분들 이제 가는데요. 어부님이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년 어부입니다. 네, 안탄강이요. 네, 네, 안탄강 청년 어부님이랑 그리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네, 여기 어부님께서는 또 유튜브도 하고 계시고, 여기는 임진강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오늘 임진강 어부님이랑 한탄강 어부님이랑 함께 한번 그분 한번 통발, 아 통발이죠. 그물하고 통발하고. 아, 그물하고 통발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제 출발합니다. 와, 이게 임진강이고요. 이게 모터로 가니까 좀 편한데요? 너무 좋아요. 네. 어부님, 패들링 해야 되잖아요. 와, 여러분, 여기가 주랑절리라고 이렇게 절경이 있네요. 와, 멋있어. 아. 저기 북쪽. 저기가 북쪽, 여기가 남쪽. 그 바다랑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죠. 저희 가는 방향이. 그렇죠. 아. 어쩐지 짠내가 나더라. 역시 민물. 자, 여러분들 한 5분여 분을 달려왔는데, 물 색깔이 여기는 좀 푸르지 않고 이제 민물 색깔이네요. 여기는 바닥이 거의 보이려면 말라. 아. 모래 색깔이 딱 띠가 나네. 아, 이런 거는 모래 색깔인 거예요? 네, 모래가 그럼 바닥이 모래라는 거. 아. 오, 별로 안 깊네. 2.5m. 오, 진짜 까마득하게 깊어 보이는데 2.5m밖에 안 되는 곳이래요. 여기는 대물이 많아요. 아, 여기는 대물이 많아요? 네, 제가 많아요. 어! 저는 신발 살 때 한 켤레 안 사요. 아, 진짜요? 네. 너무 대물이다? 세 개 사요. 와, 이거는 그 청년 어부님께서도 하시는 그 통발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강망이라고. 아~ 이게 그래도 고기가 잘 들어가요. 한 번씩 촥촥 터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거 너무 쾌감이 있어. 이게 많아야 되는데. 아, 별로 없는 건가요? 소리가 벌써 나왔는데. 힘 좋은 애들 있나? 쏘가리? 어허. 역시. 야, 근데 여러분들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임진강에서 이제 어업 활동을 하시는 어부 박가님을 이렇게 뵙는 것도 신기한데, 이 현장 자체를 제가 찍고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떤 어종이 나올지 한번 봅시다. 우와, 저 뭐야? 황어 아니야 저거? 어, 잉어다, 잉어. 잉어. 잉어예요? 네, 잉어. 어, 쏘가리. 쏘가리다. 와, 쏘가리다. 오, 맨날 맨날 보던 고기들 아니야? 야, 여기 끌이 있네. 끌이 있네. 끌이. 야, 끌이가 주둥이가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네. 얘네 안 먹잖아요. 안 먹지 잘. 와, 그리고 우리나라 그 육식 어종 중에서 진짜 멋있다고 하는 쏘가리가 나왔네요. 와, 진짜 이 레오파드 무늬, 이 표범 무늬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금지 치려고 많이. 네. 딱 봐도 20은 훨씬 넘어 보이는. 네. 들어가. 요거 미수개미라고 하나요? 네, 여기서 미수개미. 아. 뭐 다른 거 지난번에 두쟁이라고 하던데. 둥댕이요? 두쟁이? 두쟁이. 두쟁이. 자, 여러분들 제가 원리를 하나 설명해 드리자면, 저기 뒤에 일자로 있는 거를 라인을 타고 쭉 들어오면서 삼각망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일자로 들어와서 열로 모이는 거죠. 네, 이제 통발로 들어갑니다. 와, 진짜 많다. 혹시 이 통발은 며칠 정도 두신 거예요? 이틀이요. 에? 이틀 만에 이 정도. 와, 한 번에 이 정도예요? 잉어 종류도 많고, 우와, 참게도 있다. 어? 야, 은어도 들어왔다. 은어요? 은어요? 야, 그 귀한 은어까지. 이거는 그 저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네, 그 떡붕어 맞아요. 맞아요. 토종붕어라는 거죠? 네. 그 유명한 임진강 토종붕어. 이거 30cm는 되겠네요. 와,
와, 비늘도 너무 멋있고. 이거 낚시로 이거 잡으면은 손맛 장난 아니겠다. 그러니까요. 자, 자, 이건 이제 알죠? 오, 수박 맛 나는. 뭐야? 은어, 은어. 아, 은어? 와, 이 귀한 은어가 정말 멋있는 물고기를 여기 와서 또 보네요. 생애 처음. 이야, 이쁘다. 아, 저랑 오늘 첫경험을. 근데 은어, 죽어, 근데. 아, 죽어요? 살아있는 거를 저도 꽤 오랜만에 봐요. 어, 그건 뭐예요? 저거 진짜 신기하게 생겼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들 보면. 저희한테는 저희가 이름을 양태라 그래 이거를. 오, 뭐야? 내가 낚시를 잡아본 적 있어요. 오, 바다에서. 우와. 네, 근데 그래 저희는 그걸 양태라 그래. 아. 양태라 그러는데 다른 나 이름을 어, 바다에 양태가 있는데 다 완전 다르게 생겼어요. 아 그래요? 오, 아가미가 특이한데 색깔이? 주황색이에요. 알 같아. 아니 나보다 더 많이 아는 분인데 도대체 이런, 이름들을. 저 물고기 쪽으로는 진짜 전혀 몰라가지고. 와, 근데 정말 신기한데요? 이거 키우고 싶다. 가져가요. 야, 우리 집 가자. 들어가 있어. 이게는 모래무지, 아니, 모래무지 아니잖아. 어, 모래무지 맞아. 모래무지. 모래무지 같죠? 그거를. 모래무지. 자, 네, 이거는. 내가 미숙해미를 한 마리 잡아서. 그 진짜 이게 맛있는 물고기 어종이잖아요. 한번 해보면 되죠. 모래무지. 이게 미숙해미라고 불리는 친구. 미숙해미. 그리고 얘가 모래무지 차이가 확실히 있네요. 네. 갈색 패턴이 달라요. 맞아요, 맞아요. 머리도 다르고 입도 다르네. 예. 네. 얘가 좀 더 이쁘게 좀 빠지는 것 같아. 자, 이건 다 방생이야. 아이고, 쏘가리다. 다 방생. 방생. 쏘가리 50cm 돼서 와라. 방생해줘도 되죠, 바로. 네, 네, 바로 방생. 네. 이 작은 붕어들도 다 예, 방생이죠? 예. 아니 그 저 이왕에 왔으니까 내가 그 한번 얘기했는데 그 한 마리를 방생하면 그 네. 저기 본인 복이 10개가 온대잖아. 아, 예. 그러니까 방생을 많이 해. 여러분 들으셨죠? 이 어부님들도 이걸 업을 하시지만 이게 풀어지면 또 복이 온다고 이런 거를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그 매주 순간순간. 한 번씩 오셔서 방생하시는 분이 계세요, 진짜로. 아 진짜요? 네. 아... 저한테 오셔가지고 좀 아이러니하다고 내가 한번 얘기했는데 저는 잡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오셔서 어쨌든 뭐 단돈 몇만 원이라도 주시고 방생을 하시는 거예요. 와, 참된 분이시네. 뭐 어쨌든 장어도 방생하시고 그냥 방생을 해요. 다. 그냥. 얘는 풀어주면 안 되잖아요. 예. 사실은 강준치도 이게 저희가 유해 어종이라 그래갖고 이야기들은 네. 하는데 강준치가 큰 게 사실은 유해 어종이지 작은 것들은 다른 거에 다시 먹이가 되잖아. 그렇죠. 맞아요. 무조건 다 죽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강준치가 썩어도 준치라는 말도 옛날부터 있었듯이 준치가 있었던 거잖아 원래.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생태계 자체에서 뭔가 그게 없으면 어느 정도 불균형이 생길 거라고. 아, 어느 정도 얘도 자리를 잡고 있는 건데. 그렇죠. 예. 네, 아.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우와, 이거 뭐야? 피데미처럼 맞네. 멸치예요? 피데미예요. 아 진짜로요? 피데미 같아요 보니까. 아, 봐봐요. 오 진짜 피데미인가? 피데미 누치. 거의가 다 누치 새끼들이에요 이게. 네. 한탄강이랑 다르네요 확실히. 그렇죠. 그 한탄강은 어종이 정말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비싼 거야 거기는. 오. 한탕은 물고기 좋은 거니까 잡고기는 진짜 좋아요. 아 그러네. 갯벌에서 보이던 거 이게 여기 있네. 막나가 여기는 가을 되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리고 이 여기 한 중간쯤 정도 밖에 안 돼. 와. 되게 투명하네 살이. 그래서 이거... 여기 어부들도 저거에서 그냥 회 떠먹고 그래. 그러니까요. 이거 회 떠서 먹으면 엄청 네, 맛있다고. 네 맞아요. 와 강에서 여러분들 바다 물고기가 나옵니다. 신기하네. 아 이게 청주통발이구나. 예. 네. 네. 아, 네. 그거는 되겠다. 네. Nope. 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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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안에 보면 이렇게 자 노랗게 장찼죠. 네. 아 저기 이게 이제 우리들 얘기하는 청장 말고 안에 장이 찼다고 하는 걸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아 여기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여기 아래 강... 안에 이거 노랗잖아. 예, 예. 그게 알이에요? 예, 예, 이게 이제 장이 차는 거야. 오, 꽉 찼네요. 예, 그렇죠. 아니, 아니 이제 여기 이제 안 나와야지. 이거 잘 모르더라고. 이거 찼죠? 찼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이게 딱 자르면
너란 게 이제 많은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맛있다는 거죠? 네. 그만큼 좋다는 거. 근데 이게 진짜 뭐지? 와, 진짜 똑똑하게 생겼는데 머리가 약간 용 같아. 드래곤 같아요. 그쵸? 근데 네. 좀 저거랑도 좀 비슷해요. 동사리. 아, 어, 좀 싸나운 동사리 같다. 야, 저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표적인 민물개잖아요. 네, 그렇죠. 탕으로도 먹고 찜으로도 먹고. 이게 각방류라서 민물 매운탕 못 드시는 분들이 진짜 좋아하시는. 네. 많아. 눈에 육수 맛있잖아요. 어, 장난 아니죠. 육기도 장난 아니잖아요. 아, 진짜. 야. 이게 산란할 때는 약간 기수 쪽으로 가서 산란하는 습성을 가진 우리나라 토종 매물개입니다. 야, 자 여러분들 지금 임진강에 와가지고 지금 어부박가님이랑 그다음에 청년어부님이랑 한번 삼각망이랑 무슨 망이죠? 강망. 강망. 예, 그 강망하고 통방. 그걸 한번 건져봤는데요. 와, 오늘 어종들이 지금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동사리인지 뭔지 굉장히 특이하게 나오긴 했는데 쏘가리부터 잉어, 붕어. 무슨 개미였죠? 미수개미. 미수개미, 누치, 끄리 뭐 등등 나왔고 예전에는 메기도 뭐 메타급도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예. 메타급에다가 그 초어. 그렇죠. 백연어도 나오고. 그러니까 대형 어종들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큰 거 보면 상갱이. 어, 상갱이요? 네, 상갱이 제일 컸어요. 상갱이요? 그 고래잖아요. 고래. 오. 네, 여기서 고래가 나온다고요? 네, 여기 해남마다 올라왔어. 와. 내가 작년하고 올해는 못 본 것 같아. 재작년까지 올랐어. 와. 해남마다. 상갱이가 제일 컸고, 그거는 거의 2m 넘었던 것 같아. 와. 재밌겠다. 상갱이 컸고, 그 다음에 백년어가 컸고, 백년어도 어마어마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동먹오리라고 하는 그 초어. 와. 그 다음에는 뭐 메기. 메기는 뭐 저기 5월달 되면은 큰 게 엄청나게 많이 잡혀요. 야, 5월 달에는 유튜브 각이 나올 거야. 그래서 그때가 황복근무를 치기 때문에 이 삼각망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커요. 엄청나게 큰 거. 황복만을 잡기 위한 건데 거기는 대형 어종들만 들어가. 진짜로. 와, 신기하다. 그때 날씨도 좋으니까. 네네. 그때들 많이들 찍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뭐 다양하게 보여주신 어부박가님 유튜버도 하시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많이 판매하신다 이거 많이 연락주세요. 그리고 우리 어부님도 오늘 함께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신기하다. 야, 어부 체험을 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내년에도 한번 인진강 올 수 있으면 와서 좀 다양한 어종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맞다. 저기 넘어가면 바로 산 하나 넘어가면 북한이래요. 굉장히 신기하지 않나요? 저희 네. 가나요? 여기요? 이 작은 붕어들도 다 관객이죠? 네. 아니 그 이 형이 왔으니까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한 마리 고생하면 네.